전 분명 성현 오빠라고 불렀는데 왜 대답하신 건지. 부회장님 혹시 이름 바꾸신 적 있으세요? 예전 이름이 이성현이었던 거 아니에요? 무슨 말하는지 잘 모르겠군. 지난번에 사모님께 유괴 사건에 대해 말씀드릴 때 저 분명히 들었어요. 우리 현이라고. 저 어떻게 된 일인지 알고 싶어요. 김비서, 잠꼬대에 너무 큰 의미 부여하지 마. 난 그저 김비서 목소리가 들려서 습관적으로 대답했을 뿐이야. 이만 가지. 발에다 줄게. 분명 자기 이름에 대답하는 것처럼 자연스러웠는데. 지난번에 사모님께 유괴 사건에 대해 말씀드릴 때 저 분명히 들었어요. 우리 현이라고. 저 어떻게 된 일인지 알고 싶어요. 같이 가자. 혼자 가긴 싫어. 너희가 같이 가자. 할 필요 없어. 너 모르게 하고 싶지 않아. 김비서가 아침부터 어쩐 일이야? 이렇게 서둘러 온 거 보면 보통 일은 아닌 것 같은데? 실은 여쭤볼 게 있어서요. 얼마든. 혹시 부회장님 이름 바꾼 적 있으세요? 뭐? 일전에 사모님께서 현이라고 하신 적이 있는데 혹시 그게 부회장님이 아닌가 해서요. 아, 그게 무슨... 김비서가 잘못 들었겠지. 아니요, 분명 우리 현이 어때 보였어? 라고 물어보셨어요. 그 유괴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던 중이에요. 이런 얘기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현이라는 아이가 부회장님인 것 같아서. 왜 그런... 말도 안 되는 생각을. 어려운 부탁이겠지만 제가 혹시 모르는 사실이 있다면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? 어릴 적 함께 있던 사람은 우리 성현이 맞아. 현이는 모르는 이름이고 김비서가 잘못 들었어. 근데 김비서, 내가 좀 피곤한데 오늘은 이만 가줄 수 있을까?
아, 네. 그럼 이만 가보겠습니다.